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입니다. 오늘 할 헤어는 머리숱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일단은 머리를 반으로 나눠주세요. 나눠줄 거예요, 머리를. 반으로 나눠주시는데요. 이제 본인들 머리숱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면 되는데, 머리숱 양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남겨주시면 돼요. 왜냐면 밑에 머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숨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 머리 남긴 머리를 반으로 나눠서 세 가닥 닦기 해줄 거예요. 세 가닥 닦기가 다 끝나셨다면, 이제 머리를 고정해 주실 건데요. 지금은 모양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흘러내리지 않게 그렇게 고정해 주시면 돼요. 모양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핀 고정이 어려우시면 대핀으로 그냥 2개 정도 해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숱 많으신 분들은 핀 고정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고무줄로 똥머리 묶듯이 한 다음에 핀 하나로 대핀으로 하나 정도로 이제 고정해 주시는 것도 쉽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서 순양에 따라서 방법 찾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두장 예쁜 두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패코밍 넣어줄 건데요. 숱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두상이 너무 안 이쁘다 싶으시면 물론 넣어줘야겠지만, 두상이 예쁜데 굳이 패코밍을 크게 많이 안 넣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저는 살짝 그 두상 예쁘신 분들은 남은 머리를 살짝 들어가지고 밑부분만 안쪽 부분만 살짝 넣어가지고 묶어줘도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줄 건데요. 묶어주는 방향이 최대한 밑부분으로 밀착시켜서 묶어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딱히한 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를 최대한 안 보이게 할 거기 때문에 밑으로 이런 식으로 묶어줄 거예요. 묶어주시는데 웬만하면 아까 딱히한 머리가 보이지 않게끔 살짝 밑부분을 빼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 역시도 숱에 따라서 조절하셔서 세 가닥 닦기 해서 밑에 머리 숨겨놨고요. 고정해줬고요. 위에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나눠서 세 가닥 닦기 할 거예요. 근데 그 나누는 양은 한두번 정도 머리 해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까지 보셔야지 이제 어느 정도 나눠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나눠서 그냥 전체적으로 묶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볼륨을 이렇게 숱 많으신 분들은 살짝 세 가닥 닦기 하고 볼륨 넣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숱이 많기 때문에 숱이 없으신 분들은 볼륨 할 머리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숱이 많으신 분들은 볼륨 넣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일단은 세 가닥 닦기 전체적으로 해주시는데, 이세 가닥 닦기가 세 개가 나올지, 네 개가 나올지, 다섯 개가 나올지, 그거는 머리 숱의 양에 맞춰서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마지막 볼륨 넣을 때 있잖아요. 숱이 적게 잡는 것보다 많게 잡는 게 더 볼륨이 많이 살아나요. 일단 저는 네 개로 나눠서 일단은 세 가닥 딱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륨 만드시면 돼요. 만든 거랑 안 만든 거랑 차이가 크죠. 그리고 뭐 뭔가 안 만들고 묶으면 없어 보여요. 머리가 뭘 하다가 만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볼륨 살짝 넣어줬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신 거예요. 이렇게 볼륨 넣어주셨다면 이제 묶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위치 잡아서 이 머리는 머리가 진짜 숱이 많고 길어도 가능한 그냥 헤어예요. 밑에 머리 같은 경우는 고데기 해서 살짝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냥 묶어주셔도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뭐 고무줄은 빼줬고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묶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헤어 장식, 여기 고무줄 묶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리본 같은 거 묶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묶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의상에 맞춰서 액세서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머리 시작할게요. 세 번째 머리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밑에 머리 세 가닥짝기 해서 고정해줬고요. 이제는 옆머리를 나눠줄 건데요. 이렇게 귀 라인 정도 선에서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옆머리를 이제 가져와서 묶어줄 거예요. 자, 합체해줄 거예요. 옆머리를 가져와서 합체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줄 거예요. 이제 다 묶으셨다면 이제 윗머리 하실 건데요. 윗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남은 머리는 이제 백코밍 넣어줄 거예요. 이제는 깔끔하게 빗질이 다 되셨다면 밑에 머리랑 같이 합체해서 묶어줄게요. 묶어주시는데 그리고 옆에 아까 가져온 머리랑 뒷머리랑 빼꼼히 넣은 머리랑 경계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스프레이 뿌린 다음에 살짝 빗질해주시면 그 경계 싹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뒷머리 같은 경우는 그냥 딱히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나로 묶어서 웨이브 고데기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해봤고요. 이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본인들 취향에 맞춰서 그거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머리숱 많은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해봤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